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점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준호 개발 과정에 대한 소식까지 준비해왔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소식, 9월 25일 새벽 상점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아나의 신화 무기 스킨과 함께 다양한 스킨들이 상점에 등장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하이라이트 대형 묶음 상품이 58% 할인해서 4,00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드리아드 위도우메이커, K2000 블레이드 마스터 키리코, 디스코 루시우, 악마파라, 호박 바스티온, 문워크 감정 표현, 드라이브 감정 표현, 불쾌의 승리 포즈, 생명력 팩 무기장 식품, 악마마리 무기장식품, 나와 함께 음성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집트식 만찬 대형 묶음 상품이 46% 할인해서 4,200코인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페르타리 파라, 우마카세 겐지, 무덤 방랑자 아나, 용이 내가 된다 하이라이트 연출, 당당하게 걷기 감정 표현, 네페르타리 파라 프로필카드, 오마카세 프로필카드, 네페르타리 플레이어 아이콘, 오마카세 플레이어 아이콘, 네페르타리 스프레이, 오마카세 스프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마카세 겐지 스킨이 너무 잘 뽑혔는데요. 튕겨내기 칼도 예쁘고 표창과 용검도 특색 있네요. 따로 구매하면 오마카세 겐지 묶음 상품은 2,800코인, 네페르타리 파라 묶음 상품은 2,300코인, 무덤 방랑자 아나 스킨은 1,900코인인 모습입니다. 더불어 워크래프트 대형 묶음 상품도 여전히 상점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완전한 신화 무기 스킨 묶음 상품이 한화 49,6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해당 묶음 상품에는 배틀패스 20단계 건너뛰기와 한밤의 태양 아나 무기 스킨이 있는 모습입니다. 신화 상점에 가보면 50신화 프리즘의 1단계, 10신화 프리즘의 2단계, 10신화 프리즘의 3단계, 10신화 프리즘의 4단계를 구매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1단계는 신화 무기만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2단계는 반응 업데이트가 되는데 피해를 주면 무기가 어두워지고 치유를 하면 밝아집니다. 또한 무기가 진화하기도 합니다. 3단계는 뽐내기가 가능합니다. 4단계는 처치 효과가 생깁니다. 칼이 내려와 찍는 이펙트가 생기는데 초간지네요. 인게임 모습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공격 힐할 때 기본 공격 피해를 입힐 때 이젠 아무 느낌도 없군. 줌으로 힐할 때 줌으로 피해를 입힐 때 나는 무적이다. 수면 총 거두르지 마. 생체 술탄 나노 강화제 돌격해. 뽐내기의 모습입니다. 아나 유저라면 못 참는 무기 스킨이 나왔네요. 이번 신화 무기는 비치 스킨이랑 같이 껴도 멋있는 모습입니다. 인게임에서 비치 스킨과 신화 스킨을 같이 낀 모습입니다. 이젠 아무 느낌도 없군. 인게임에서 황금 무기와 신화 스킨을 같이 낀 모습입니다. 추가로 현재 아케이드의 5대5 커뮤니티 제작 모드와 야수대전 4대4가 나왔는데요. 1주차에는 감사제 이벤트 도전과제 4회를 완료했을 때 생물제의 라마트라 스킨과 2만 배틀패스 경험치를 주는 모습이고요. 2주차에는 감사제 이벤트 도전과제 3회를 완료하면 현상금 사냥꾼 바티스트 스킨과 2만 배틀패스 경험치를 주고요. 3주차에는 감사제 이벤트 도전과제 3회를 완료하면 무한의 근위대 76 스킨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케이드는 2주차, 3주차가 될 때마다 바뀐다고 하고요. 커뮤니티 제작 모드는 해외 크리에이터들이 기존 영웅들을 새롭게 구상한 모드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 준호 개발 과정 살펴보기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준호라는 영웅은 영웅 기획팀에서 빠르고 민첩하면서 히트스캔 무기를 사용하는 지원가를 계획하다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준호의 디자인에는 펄스 아울의 스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킬들은 준호의 배경 이야기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준호가 화성에서 온 영웅이 된 배경에는 루청 인터스텔라의 사업 범위에 대해 이야기를 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루청 인터스텔라는 호라이즌 달기지 프로젝트 외에도 다른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비밀 화성 탐사 프로젝트였다고 하네요. 더불어 준호의 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공격을 하면 무기에 화내는 표정이, 치유를 하면 무기에 웃는 표정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이 외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둔 홈페이지 링크로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